결단했어요. 하여튼 우리 산하에서 결단을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성공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으면은 뭘 버려야 될지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아까 우리 스텔라 국장님 옛날에 과거에 정말 많이 하셨어요. 자기는 꿈꿀 때도 골프 연습을 하셨대요. 그렇게 골프를 좋아하셨대요. 그냥 누워서 명상으로 골프를 어드레스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치고 막 그런 명상을 많이 했을 정도로 골프를 좋아하셨는데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골프를 딱 끊으셨대요. 지금 누구랑 통화하고 계시는 유영민 국장님도 골프를 딱 끊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신 모든 분들은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버렸어요. 그거를 버리고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빨리 뭐 하나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면서 애터미 성공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신 것 자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할지 모르겠지만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 나는 하나도 희생을 안 하고 저절로 성공하고 싶다? 되는 일이 아니죠. 3번, 4번, 5번, 6번, 7번은, 8번은 다 여러분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번, 2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번, 2번만 하고요. 다음은 이제 에이코홀리스트예요. 우리 누가 얘기했죠?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했죠.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임프루브 할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에이코홀리스트예요. 이 에이코홀리스트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한번 받으신 분들. 오케이 사인. 예,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그 중간에 있는 스폰서님들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료가 올라오면 빨리빨리 전달하셔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 번, 안 받으신 분, 에이코홀리스트. 이거 파일로 있어요. PDF 파일로 있어요. 지금, 알라바마에서 테스라는 필리핀 분이 이런 그래픽적으로 굉장히 잘 하시는데, 이분이 만들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센터 네임, 아이디, 멤버 네임을 넣을 수 있게 좀 고쳐달라. 한번 요청을 해가지고 바꾸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한테 같이 공유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책을 읽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갑자기 성공을 하고 싶다는 모터베이션은 굉장히 쉽게 일어나요. 성공하고 싶다는 모터베이션은 쉽게 일어나는데 그 익사이먼을 오래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려면 우리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존경에 마지 않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공 다짐을 올리시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반드시. 그 습관 자체가 성공의 습관이에요. 매일매일 글을 올리세요. 저는 이분들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자기의 생각들을 올려요. 그래서 저는 그거 정말 저도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습관을 바꾸기가 이렇게 쉽지 않대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을 많이 나열을 해놨는데 가장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딱 머릿속에서 딱 했던 게 뭐냐면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쉬운 습관부터 해라는 거예요. 쉬운 습관.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지금 엊그제 홍경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좀 답글들 좀 올려라. 에? 에? 답글들 좀 올리라고 하잖아요. 자, 답글 올리는데 어렵다면은 저는 요즘에 시작한 게 뭐냐면요. 이성현 박사님 글을 우리 이용균 총장님이 매일 올려주시죠? 그죠? 매일 올려주시는데 그 글에다가 답변을 다르셔라. 답글을. 아주 짧게나마 답글을 매일 다는 습관부터 들이자. 쉬운 습관부터 들이자. 카톡에다가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나마 애터미를 하니까 지금 카톡에 좋은 글도 오고, 그죠? 근데 애터미를 하더라도 하루에 내 생각을 글자로 적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애터미를 하시기 전에는?
잘 없다고 봐요. 일기를 써라. 우리 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을 굉장히 사람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게 행동으로 이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쉬운 것부터 하셔야 된다고. 쉬운 것부터. 그게 뭐다? 저는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거 뭐냐면은 이영균 총장이 올려주시는 그 이성현 박사님의 글에 답글들을 달자. 답글들을. 그래서 그 미주 전체방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 팀장 국장방에다만 올렸었는데 미주 전체방에 여기 안 계신 분들은 미주 전체방에 초대를 하셔가지고 이영균 총장님이 그 글을 올려주실 때마다 거기에 어떤 분들은 가장 간단히 올리세요. 그글 중에 싹 읽어보고 가장 감명 깊었던 말을 다시 적으세요. 그냥 카피하시지 말고요. 타이핑을 하세요. 타이핑을 하면서 내 머리에 새겨져요. 그리고 간단히 이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습관을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이 에이코 리스트를 내일부터 당장 모든 걸다 실천해라 하면 아마 무리일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다가 금방 힘들어서 포기하실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많은 리더분들은 이미 에이코 리스트를 실천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실천하고 있다고 막연히 하지 마시고 이거를 눈에 보이도록 표기를 하시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몸의 감각 기관 중에서 천백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천만 개가 시각에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뭐든지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보셔야만 그게 굉장히 자극적이세요. 그래서 이 표에다가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 그룹별로 이 표시하시는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사진으로 찍어서 그룹별로 이거를 공유를 하시든가, 하여튼 그룹별로, 본부장님들별로, 이것들을 하시는 운동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에이코홀리스를 다 하실 수 없다고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요, 하나부터 하세요. 내가 매일 책 읽기를 하겠다. 매일 책 읽기부터 하겠다. 매일 책 읽기를 하신 거 플러스 나는 매일 회장님 강의를 하나씩 보겠다. 그 다음에 세미나를 참석하겠다. 많은 리더분들은요, 거의 매일 세미나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줌미팅이 지금, 이제 활성화돼가지고요. 이제 뭐 글로벌 리더분들은 전 세계 줌미팅 되느라 막 새벽, 저녁, 뭐 한밤중 뭐 시간이 대중이 없어요. 막 굉장히 바쁘시게 줌미팅을 매일 하세요. 근데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나는 매일 세미나를 안 하고 있는데 미팅을 안 하고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빨리 내 파트너랑 미팅을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줌미팅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전 세계가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 글로벌 그룹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눈코 뜰새 없을 정도로 바쁠 정도로 미팅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매일 한 번의 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팅을 통해서 물론 모든 물건을 다 쓰시는 거는 저절로 되셔야 되고요. 내가 몇 텀이 운동도 하잖아요. 다음에는 몇 텀이 를 하시는지 그 발표하는 시간도 가질 테고요. 그 미팅을 통해서 애터미를 소개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빌드 베이스 이게 뭐였죠? 한국말로는 관계 구축 같은데. 그다음에 스폰서와 파트너와의 컨설팅을 하시고 트러스트 빌드 트러스트 미인 대칭 비비블 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도 불평 한마디도 안 했다. 먼저 인사하고 미소 짓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비평 비난 불평을 안 했다 그러면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쉬운 것들부터 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쉬운 것들부터. 그래서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이한 장이 한 달이잖아요. 이거를 세 달을 다꽉 채우기 전에 여러분들 좌우에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리더가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단순히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고 가장 간단한 습관을 바꾸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공 습관이 하나씩 쌓여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성공의 그 자리에 다가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이 평상온도에 한 20도에서부터 열심히 에너지를 가해도 안 끓어. 막 가했는데 30도 됐어, 안 끓어. 막 가했는데 40도 됐는데 안 끓어. 50도 됐는데 안 끓어. 정말 안타까운 거는 내가 이제 한 50도까지 해놓고 물이 안 끓는다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 진짜 안타까우신 분들은 90도 이상까지 해놓고, 왜냐면 90도까지 가도 물이 안 끓잖아요. 근데 아직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분들. 진짜, 진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은 99도까지 가놓고 그만두시는 분들. 정말 이분들은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100도가 될 때까지 우리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100도가 될 때까지 우리는 변화가 없어도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붙여서 물이 끓을 때까지 가야지 일이 일어나지. 물이 끓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거를 포기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기초 사업 설명을 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도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사업 설명을 했는데요. 정말 책을 읽고 우리가 책을 읽고 그책 안에서 느낀 점들을 쓰고 또 쉐어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은 정말 저는 이 책도 한번 권해드려요. 인생은 선물이다. 이 책도 정말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은요, 여러분들이 한 시간이면 다 읽어요. 글자 크기 보이세요? 글자 크기? 이책한 시간이면 다 읽어요. 근데 이 책을 한 시간만에 읽으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거는요, 한 페이지에 딱한 줄이에요. 어떤 건딱 한, 근데 이 책이 정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이 책에서 읽은 것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적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목적이 없는 성공은 추락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고, 목적이 없는 분명한 실패는 성공의 입구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성공은 추락의 문턱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우연히 성공한 거는 반드시 추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분명한 실패는 성공의 입구에 들어선 것이다. 내가 실패했어도 목적이 분명한 거는 그게 실패가 아니고 그게 성공으로 들어가는 문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저는 여기 읽으면서 정말 다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건 너무 우리 사업 설명할 때좀 내가 좀 쉐어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이렇게 글로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하나만 더 소개하면요. 실패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일어서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성공은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삶의 태도와 선택입니다. 다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굉장히 이런 것들이 한 페이지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인생은 선물이다라는 이 책을 이 책도 굉장히 권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애텀이라는 거를 만나서 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사실 지금 한국에서 그 이용균 총장님이 하시는 애터미 스쿨도 저는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줌으로 이제 처음으로 줌으로 하니까 참석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총장이고 로얄 리더스 클럽인데 학생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저 같은 학생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또 이게 좀 부담을 드릴 것 같아서 또 참석도 못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 최간지 국장님이 이제 하는 오토 판매사 스쿨 뭐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사실 들어가 보고 싶어요. 들어가서 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스케줄을 좀 달라고 해서 저도 들어가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정말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많아요.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 실행. 실행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만 소개하고 끝낼게요.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서 영화사진학과에서 이 책이 아토믹 헤빗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읽으셨으면 다 아시겠지만은 두 부류로 나눠서 실험을 했대요. 이제 영화사진학과니까 그 과제가 뭐냐면요. 사진을 찍어와서 사진을 내는 과제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작품성이 가장 좋은 작품에다가 이제 점수를 주는데 한쪽은 양적인 그룹, 한쪽은 질적인 그룹. 그래서 양적인 그룹에다가는 사진을 100장을 내면은 100점, 90장을 내면 90점, 80장을 내면은 80점. 뭐 그러니까 100장을 내면 A, 90장을 내면 B, 80장을 내면 C, 70장을 내면 D 이렇게 하고요. 양적으로 그러니까 숫자만 맞춰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질적인 그룹에서는 딱한 장만 내면 돼. 딱한 장만. 근데 그한 장의 퀄리티를 보고 A, B, C, D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적인 그룹에서 퀄리티가 높은 사진이 나왔을까요? 질적인 그룹에서 퀄리티가 높은 사진이 나왔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손가락으로 표시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떤 분들은 1번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2번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1번이라고 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셨던 것 같아요. 1번에서 나왔어요. 1번에서. 진짜 질 좋은 퀄리티 높은 사진은 양적인 그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양적인 그룹. 그러니까 많이 찍으려고 그냥 세팅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해라는 거예요. 많이 행동으로 옮겼던 그룹에서 퀄리티가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질적인 그룹에서 숙제를 하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어떻게 찍어야 더 좋은 사진이 나올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찍지는 않아요. 고민만 계속해.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 어떻게 성공해요? 성공할 수 있는 꿀팁을 주세요. 팁을 주세요. 자꾸 팁을 원해요. 팁. 왜냐하면 내가 성공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 행동으로 할수 있는가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꿀팁을 배우면서 자기는 행동하고 있다고 믿는데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자기는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행동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한대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동하는 걸로. 그런데 단순히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작품에서 더 퀄리티가 좋은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에스쿨, 애터미스쿨, 오톤 판매사길, 우리 줌 미팅, 한국말 줌 미팅, 영어 줌 미팅, 뭐 미국 지사 줌 미팅, 한국 지사 한뭐 공부할 그다음에 이미 또 세미나 해놓은 그 유튜브도 뭐 얼마나 많이 올라와요. 이거 다 배우려면요. 진짜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은 이 A코어 리스트를 실천하고 계신지를 한번 측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관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관리를 하시는 분들만 성장이 일어날 거고, 그런 성장이 나는 분들만 성공하실 겁니다. 이책 머리에서 딱 시작한 말이 뭐냐면요. 영국에 있는 사이클링 그, 그룹을 소개로 이 책이 시작됐는데요. 매일 1%씩만 성장을 해도 1년 후에는 3,700%가 성장을 한대요. 37배, 1.01을 곱했는데 1년 후에는 37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 애터미인이 되자. 이제는 공부만 하는, 그리고 맨날 와서 세미나만 잘하는, 말만 번지르기하게 잘하는 그런 막그 이런 사람만 되지 말고 묵묵히 정말 실천하고 하루에도 꼭한 명씩 컨택하는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리더가 돼서 정말 리더가 되는 가장 큰 본보기는 lead by example이에요. 내가 그 모범이 돼야지. 파트너한테 리크루팅 하세요, 리크루팅 하세요만 하고 자기는 리크루팅 안 해. 나는 과거에 5명 리크루트 했으니까 다 했어. 그러니까 니네들은 해야 돼. 이러지 마시고. 아직 여러분들이 로얄 그룹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리크루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리크루팅을 하세요. 언제까지?
저 솔직히 말해서 로얄리티 그룹 들어와서 리크루팅 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이제는 역할이 틀려져야 된다고 봐요. 더욱더 정진해서 정말 빠른 성장을 통해서 우리 파트너들 사장님과 빨리 성공을 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한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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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 다 되실 것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